너 강하니? 저 북쪽에서 왔어요. 누나, 저 강합니다. 아, 그렇네. 진짜 궁금하다. 나 북쪽 남자는 또 만나본 적이 없거든. 이 미친. 완전히 한국이랑 반대라고 보면 돼요. 제대로 즐길 줄 아네, 본인이. 남자가 그냥 누워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녀들에게서 배운 팁 같은 거 있으면 우리 좀 알려줘요. 근데 여성한테 만족이 오는 거는 이 방법이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정TV에서는 정민영, 오윤혜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오늘 핑크 옷으로 화사하게 나왔잖아요. 네. 요분도 오늘 운명처럼 마치 맞아요. 오늘 나오는 게스트분도 핑크 색상의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네. 공산주의 나라에서 아주 양끝단에 있는 자본주의 나라에 휴가를 간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다녀오신 분을 오랜만에 좀 모셔봤습니다. 북한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북한 출신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내가 봤을 때. 그래요? 박유성 씨.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우리 셋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핑크. 네. 아,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익숙한 색깔이에요. 어, 왜요? 원래 항상 빨간색으로 입고 다니다가 아. 약간 덜 빠져가지고 핑크로 전향한 건데. 아, 아직 물이 덜 빠졌구나, 빨간 물이. 아, 그게 한번 빠지긴 힘들어요. 아, 네. 그래요? 한참 걸려요. 어, 그래요? 네, 20년 걸려도 저희 아빠는 그 북쪽 얘기 계속 하거든요. 아. 네. 빨간 옷 입다 미국 다녀서 지금 요만큼 빠진 거죠? 빠졌어요. 네. 지금 혼자 단독 출연이라서 부담감을 또 산만큼 안고 왔대요. 뭐가 그렇게 부담돼요? 아, 왜냐면 제가 초반에 그 오동TV 나올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누추한 곳에 귀한 사람이 나오는 느낌이었는데 네. 오늘은 이 귀한 곳에 굉장히 벌품없는 누추한 놈이 나오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자본주의에 그러니까. 완전 젖어들었어. 그렇네. 만나자마자 그 전에는 날리지도 않던 멘트. 누나 뭐라는... 왜 이렇게 예뻐지셨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사랑 얘기 많이 하면 사람이 이렇게 예뻐진 왜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워낙에 밖에서 이렇게 도시 네, 네. 돌면서 이렇게 방송 얘기 많이 하고 이러니까 네. 카메라 이 마사지 이런 게 봤나 봐요. 아닌가? 우리 남편한테도 못 드는 멘트를 아 미국에서 미국 네. 좀 물 좀 못 갖고 왔다고 멘트가 네. 좀 달라졌습니까? 미국은 일단 만나면 오 나이스 클로스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칭찬으로 시작해요. 아,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미국 물 확실히 먹고 왔네. 그러니까 최근에. 아메리칸? 네. 아메리칸 또 물 먹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네. 바로 이렇게 딱 타투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 타투 전에 왔을 땐 이런 거 하면 아유 여자 저런 약간 이런 시선이었어요. 지금은. 근데 미국 가니까 애들 타투하고 다니는데 멋있더라고. 아. 확실히 네. 다녀오니까 조금 이런 많이 시각. 생각 같은 게 바뀌었나봐요. 너무 우리 그 PD님 온 팔에 지금. 타투. 저는 뭐 강주에서 올라오신 줄 알았어요. 광주 출신이에요. 강주 맞아요? 네. 강주 맞아요? 광주 비하입니까? 아니, 강주... 나도 광주 출신입니다. 아, 그래? 네. 거기 가면 형님들이, 아, 형님들이 바닷가에 이렇게 딱 있잖아요. 아 저는 깜짝 놀라 그게 눈에 그래? 보이는데 멋있어 근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올릴수록 더 나와. 더 나옵니다. 벗을수록 더 나옵니다. 아우 나 그래서 좀 이렇게 보여달라고 더 보고 싶었다. 네. 아우, 아니 미국에서 얼마간 있었습니까? 제가 딱 6개월 있다고 왔습니다. 아 생각보다 얼마 안 있었네. 아니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좀 당황스러웠던 게 박유성 씨랑 같이 좀 재밌는 컨텐츠도 좀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아니 저 다면 되죠 누나. 쓱 올라왔을 때 쓱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아니 왜 간 거야? 갑자기 간다 그래서 되게 서운했거든. 아 그래요? 왜 갔어요? 여자? 뭘 여자예요? 네, 아니 여자 만나려고 미국까지 가는 거 미친놈이죠. 왜 미쳤지? 난 남자 만나러 간다. 미국. 나도 나 우주도 가. 일론 머스크랑 같이 가세요. 나 일론 머스크 제발. 아 네. 미국 왜 갔습니까? 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또 그 당시에 좀 힘들었어요. 마음이? 아 이제 유튜브 채널 날라갔잖아요. 왜? 아 그거 그 골프 치던 거 개나 소나 골프. 아니 그거 말고 제 유튜브. 왜요? 13만 되는 유튜브 채널이 날라갔어요. 왜요? 이제 구글에서 제가 이제 북한 얘기 막 하고 이래가지고 경고를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앉아서 그걸 이제 어떻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날라갔어요 채널이.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그래 조심하세요. 우리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세요. 날라간다는 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채널이 채널이 사라져? 없어져요. 아 검색해도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들어가면 내 영상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럼 그 전에 노딱을 몇 번이나 받았어요?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그렇겠지만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잖아요. 에이. 저희가 또 이렇게 하고 크리에이트 막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관리하는 분이 약간 수입이 안 나고 이러니까 내팽겨 친 거야 그냥. 그래서 메일 같은 걸 제대로 확인을 안 했어. 그래서 이제 페널티를 한 세 번 정도 주고 어떤 페널티를 가졌습니까? 너 멘트 야 너네 구멍 얘기 그만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메일로 이제 약간 페널티 경고를 줘요. 그러니까 노딱 말고 메일이 와? 네 구글에서 구멍 얘기하지 말라고? 아 뭐 그런 식으로 북한 얘기하지 말라고? 네 배 나온 사람들 언급 되게 많이 하고 욕하고 이런 게 이제 거기에 좀 와요 너랑 딱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근데 좀 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더 세게 한 거예요. 왜 몰랐어? 메일 체크를 안 해서? 모르기도 하고 이게
조회수가 내려가면 어떻게 해서든 끌어올리려고 그러다가 또 이제 누가 또 소송도 거의 걸었어요. 아. 네, 채널명 관련돼가지고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저 아침에 일어났는데 없어. 영상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했겠다. 13만이었는데 네. 그 13만 되기까지 그럼 한 몇 년에 거기에다 쏟아부은 거예요? 한 1년 정도? 네, 1년 그래도 정도. 너무 진짜 속상하겠네. 그쵸? 그래서 좀 마음이 힘든 그게 왔었어요. 네. 그러다가 강남에 있는 구글에 가가지고 항의를 했거든요. 어어. 돌려내라. 근데 거기 구글은 전화번호도 없고 이런 거 아세요? 그 오는 메일도 거기에다가 no reply라고 썼어요. 답장 안 해준다. 네, 근데 이제 영어를 잘 모르니까 거기다 답장한 거예요. 읽지도 않는 메일에 네, no reply at google.com인데 거기 답장이 있어요. 미쳐버려. 이렇게 많이 미쳐버려. 보냈는데 뭐 거기 뭐 없지, 벽에다 없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갔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간다. 가방 하나 메고 네, 가서 내가 구글 가서 얘기한다. 아 직접 아, 미국? 구글을 만나러 미국? 구글 간다. 구글 앞에 가서 아, 제가 주치려고 티켓 시위 같은 거 하려고 네, 만나려고 갔어요. 네. 미국 하면 뉴욕이잖아요. 네. 그래서 동부에 있는 뉴욕을 갔어요. 근데 구글은 또 서부에 있다대요. 아 뭐 좀 알아보고 가. 그냥 하는 말이었네. 네. 그래서 여행하다가 학교 좀 다니고 영어 공부했어요. 그 No reply라고 쓴 게 내 자신이 너무나도 쪽팔린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대학교 그 ESL 같은데 어학원 등록해가지고 영어 공부하다가. 좀 많이 늘었습니까? 아 많이 늘었어요. 누나. 진짜? 네. 아 그래요? 해봐요 영어로 칭찬 좀. Beautiful. 훌륭해 훌륭해. Beautiful. 주어 동사도 없어. Sexy. So sexy. 내가 섹시입니까? 네네. 골저스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유메나는. 아 그래? 이제 약간은 그 뭔가 농익었지? 예쁜 거를 넘어서 약간 싹 익은 느낌. 아 농익었어. 네. 치명적인 매력. 그렇죠. 아, 누나는 약간 그 여름에 달리는 과일 익었어. 아 익어? 그래서 나를 익혀버리네. 누나가 약간 성숙 된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 완숙. 네. 지금 따서 배송해야 될 것 같아. 또 꼬셨어? 또 눈빛 보냈어? 아니야, 지금 자본주의에 여기 젖어 있어, 지금. 아니, 우리가 그게... 20만 채널 되니까 달라보여. 난 똑같아. 아니, 그게 제가 이제 미국 가서 여성분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거기는 일단 루네 누나 정도면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아, 진짜? 아, 네, 정말. 이제 좀 풍채가 좋은 분들이 업무들이니까. 네, 제가 옆에 가면 이제 젓가락이 이렇게 서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실제로는 미국 여성분들이 많이 큽니까? 많이 커요. 어디가 제일 커요? 일단은 엉덩이? 엉덩이가 제일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쭉 보다가 이제 생활화 되니까 약간 글래머한 분들 그런 분들이 눈에 들어와요. 아, 부작용이구나. 미국 다녀온 부작용. 아 그래요? 아, 좀 네. 취향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마른 사람 뱃살 없고 무조건 말랐어야 돼. 근데 이제는 좀 어색하지? 이제, 너무 없으면 없어요 뭔가. 저 정도면 되게 날씬한데. 아 그렇죠. 유네누나 정도면 완벽한 거예요. 네, 제가 유네누나 만약에 결혼 안 했으면 아 그래요? 아유, 너 강하니? 강한 남자니? 저 북쪽에서 왔어요. 누나 나 강합니다. 그렇네. 네, 괜찮네. 남자예요. 한마디로 끝나네. 진짜 궁금하다. 나 북쪽 남자를 또 만나본 적이 없거든. 이 미친. 니네 채널 폭파되는 거 보고 싶니 아니, 지금? 아니 채널은 폭파시키지 말고 웃음에 폭파시켜 봅시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아 오늘 박유성 씨 강한 남자의 모습을 많이 보여줄 것 같은데 네. 지금 강한 남자 하면은 또 그치 그치. 우리 뉴맨이거든요. 뉴맨 플러스. 맞습니다. 강한 남자의 필수품. 유성이는 요 정도 사이즈 되니? 아, 요거는 저는 이제 발가락에 끼면 들어갈 것 같은 사이즈인데. 그래 확실하니? 이거 어디다 끼는 거예요? 바로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래 한번 껴볼까요? 어떻게 안 돼요? 아니야.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1:1 맞춤으로 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내 둘레를 대가지고 여러분 거에 딱 맞는 이렇게 링이 제작이 되는데 네. 대한민국 최초 성기능 강화 링의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 여기 네. 안에 700 가우스 자기장이 아 자기장이 있어요 안에? 네. 결국은 왜냐면 혈액순환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아. 고순도 게르마늄 원석을 사용해가지고 음이온 방출 및 혈액순환 촉진해. 아. 잘 때 그냥 딱 끼고 자면은 여러분들의 사이즈가 달라지시는 거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평상시에 끼고 다니면 어때요? 그럼 부러져. 아 부러져. 이거를 샀다가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하실 테니까 이거를 14일 동안 일단 한번 써보세요. 써보고 나서 거짓말이네 효과 하나도 없네 하시면은 그냥 바로 저희가 환불 처리해드리거든요. 1:1 맞춤 상담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 잘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 뉴맨 플러스라고 검색창에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달에 두 번 무료 교환 제조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뉴맨 플러스였습니다.
되었습니다. 아. 네. 자, 그럼 요건 어때? 풀발. 풀발 삼치사. 아, 그래요? 풀밭 아니고. 자, 이거는 프랑스 해송박 추출물이 담겨져 있는데 천연 네. 비아그라라고 불립니다. 소나무 껍질 1톤에서 딱 1kg만 나옵니다. 오. 아주 고가의 원료로 분류되고 있는 제품인데 듬뿍 들어가 있고 또 373이 기본 주 원료예요. 이 373이란 원료 자체가 엄청 특별한 원료잖아요. 네, 373에는 사포닌에 아주 많은 함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혈액순환도 잘 되고 네. 또 산화질소 또 정자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아연과 비타민 B12까지 네. 엽산까지 잔뜩 들어있어요. 화추 형이 직접 개발에 참여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아, 그래요? 비뇨의학과 의사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배합하셔서 개발한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되기 때문에 어때요? 먹을 때 맛있어요. 새콤달콤. 새콤달콤. 그 남자분들이 담배 요즘 아이코스 많이 피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자친구랑 만나면 힘들잖아요. 요거 하나 딱 먹고 딱 입 대잖아요. 아우, 혀까지 쭉 들어갈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남성의 그 액체가 증가하고 양이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닦아야 하잖아. M존 케어로 이거 닦으면 돼. 버텍스 넣어. 와, 이거 진짜 필요해. 아, 그래요? 네, 이게 물로 씻어도 사실 그 아세요? 이게 약간 단백질 있어. 특히 맞아. 요즘 여름철이기 때문에 오늘 유성 씨한테 드릴게요. 버텍스 넘버원은 아이부터 임산부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알러젠 프리의 좋은 성분을 다 담은 바디 제품 전문 회사입니다. 그런데 M존 케어를 특별히 만든 이유가 우리 남성분들이 여름 되면 너무 거기가 습하고 그래. 열이 그래요? 많아서 거길 좀 시원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아, 저는 그래서 팬티를 안 입고 다녀요. 오늘은? 오늘도 안 입었어요. 아니, 흰바지 아, 입으면 안에 팬티가 비치거든요. 진짜 안 입었다고? 네, 그래서 흰바지 입을 때는 아~ 안 입고 다녀요. 좋은데? 나도 좋은데? 여러분, M존 케어로 한번 씻고 나면 되게 화하고 시원해져요. 좋은 허브 성분이 들어있어요. 네, 햄프 시드가 또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버텍스 넘버원 검색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오정TV 통해서 구매했다 하시면 샘플 키트 네. 사은품도 증정하고 있으니까요. M존 케어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거 시원하고 안전하게 관리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유성이 못 빠진다. 빨리 소개해. 잘 쓰겠습니다. 네, 네네. 버텍스 넘버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간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데 네. 공부도 하셨고 네. 영어 공부하셨고 영어 공부했죠. 네. 아르바이트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던데. 정말요? 아르바이트를 제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미쳤어요. 물가가. 제가 이제 갔을 때 기름값이 2불 때였는데 제가 올 때 5불 때로 뛰었거든요. 말도 안 돼. 두 배가 넘게 뛴 거예요. 그래서 생활을 어떻게 충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유튜브로 그 말해가지고 김정은 까면서 번 돈으로 갔는데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는 알바는 다 했죠. 일단 얼마 들고 갔어요, 처음에? 처음에 들고 갈 때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네, 한전을 해서 들고 돈이 갔어요. 돈이 많구나. 그게 전 재산이었어요. 네, 있는 거 다 싸구리. 그럼 뭐 에어비앤비처럼 아파트를 한 달씩 돈을 내면서 이제 쉐어하는 건데 두 사람이 원래 하려고 갔는데 네. 한 달에 2,000불이라는 거예요. 2,000불이면 얼마야? 300만 원? 25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두 명을 더 불렀어. 네 명? 네 명. 근데 남자를 네 명을 할 수는 없어요. 웃기시네. 그게 법으로 정해졌어? 법이 그래? 법이? 미국 법은 그래? 아, 미국 거 따져보세요. 바이든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나봐요. 남자 네 명은 절대 안 된다. 아, 너무 왁짝지근 하니까. 근데 미국은 여자 룸메이트를 드리는 게 되게 일상이에요. 방 따로 자고? 그렇죠. 방은 다 따로 있으니까. 거실이나 키친 이런 것만 같이 쓰고? 샤워실만 공유를 뭐 방은 따로 쓰죠. 그래서 여자들, 남자들? 여자 셋이 남자들였던 거 아니야?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여자랑 같이 이제 그 생활하는 공간을 제가 들어갔죠, 그냥 거기 구해서. 아, 박유성 씨가 그 구한 집에 다른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에 들어가니까 이제 구한다고 해서 이제 사진 보고. 사진 보고. 아파트 사진. 아파트 사진 보고. 아파트 사진 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계셨습니까? 네, 거기? 6개월 동안 거기 있었죠. Nothing happened? 아, 제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 일어나는지를 이제 밤에 저는 열심히 영어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 여기저기 방에서 영어로 이제 마이 갓. 마이 갓을 그렇게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갔네. 네, 마이 갓. 그럼 너무 외로웠을 건데 그날 잠 못 자지 않나? 잘 못 자죠. 그치? 나가야지. 클럽 바 이런데. 없어요. 주변이 그냥 다 뭐 이렇게 산이고 공원이고. 어디를 갔는데요? 워싱턴 DC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약간 시골이에요. 그 시골에 뭐 일자리가 있어서 간 겁니까? 그 배우는 학교가 거기 있어가지고 학교가 거기 있어서 갔는데 학교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이 미국 학교는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다 학생들이 이제 거기 사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처럼 뭐 그냥
기숙사 어. 생활하는 친구들인데 거기는 되게 자유롭게 예, 남녀가 아닌 그 오, 숙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럼 그 숙소 안에서 연애도 되게 많이 하고 많이 하죠. 네, 그 가끔 파티도 해요. 그 친구들 불러서 그럼 이제 그때 끼는 거죠. 아. 네, 그때 이제 껴가지고 이제 영어를 잘 못하니까 몸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아, 아 몸 아니 네. 그래도 몸으로라도 해결하면 다행이다. 그렇지. 오. 그리고 좀 요즘 K-한류의 BTS네 가지고 아. 그 한국인 그래. 동양인에 대한 이게 그래. 높 제가 진짜 BTS 한국에서 엄청 유명한데 사실 그거를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잖아. 못 느끼잖아요. 근데 미국 가서 느낀 게 너 한국에서 왔어? 이러면 일단 애들이 BTS 바로 나와요. BTS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아이코스 한 대 피자 이렇게 쓱 나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전화번호 찍어줘요. 시간 있을 때 연락해라. 그러니까 BTS 한국인 조금 날씬해? 그럼 바로 캐스팅. 아, 저 되게 웃긴 게 외화벌이하고 그 애국한 거는 BTS인데 그러니까. 네. 네가 너무 못해서 네가 BTS 공하는데 무슨 일조를 했냐? 영상 이런 거 리뷰하면서 세계에 어. 많이 알렸거든요. 아, 그래요? BTS 어떤 효과를 제가 톡톡히 보고 왔죠. 마른 남자를 좀 좋아해요? 마른 남자를 좋아해요. 어 그래요? 네. 그게 워낙 좀 풍채 좋은 남자들이 풍채도 많아서 풍채도 좋고 애들이 뭔가 나이스한 그런 게 느낌이 좀 달라요. 자상한 게 한국인들이 훨씬 남자들이 좀 여성들을 케어하려고 그치, 하는 그치. 이런 게 있대요. 아, 진짜요? 그래서 거기 외국 여성들 보면 한국 남자를 만나본 애들만 만나요. 아, 그 매력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지. 근데 데이트 같은 거 할 때 한국 남자들 다 내잖아. 다 해주잖아. 더치페이 안 하잖아. 안 하잖아. 걔네가 여기 길들여진 거예요. 아, 미국인인데? 미국 여자애들이. 진짜? 우리는 미국 연애하면 다 더치페이하고 이런 건 줄 알았거든. 아니, 한국 남자들이 잘못 길들여놔가지고 걔네 손을 잘못 탔어요. 그래서 제가 알바를 열심히 한 거예요. 네. 그럼 네. 무슨 알바 해봤어요? 몸으로 돼요. 저 일단은 가서 일단 서빙부터 시작해요. 그 코리안 바비큐라고 해가지고 지금 엄청 성공을 했어요. 삼겹살. 뭐예요? 삼겹살이 미국엔 없는데 이게 이제 한인타운 주변으로 많이 생겼고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그럼 거기서 이제 다 고기를 구워줍니다. 네, 고기를. 왜냐면 외국인들이 고기 구울 줄 몰라요. 아, 그래요? 음식에 가야 된다는 걸 그래, 상상을 못 해요, 맞아. 이 사람들은. 걔네 가위를 안 쓰잖아. 네. 다 나이프를 쓰지. 아,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고기 가위를 이렇게 딱 자르면 한호성이 터져요. 아, 뭐야? 그러니까 저기는 뭐 별거 안 해도 되게 막 대접받고 이런 반응이 크구나. 네, 리액션이 또 좋아요. 외국 애들이. 와우, that's good! 아, 근데 잘랐을 뿐인데. 네. 해서 이렇게 쌈 해가지고 입에다 하나 딱 넣어주잖아요. 한다. 어. 서빙할 때 좀 영어를 못해도 괜찮았어요? 아, 괜찮아요. 어, 그런 말만 예. 거니까. 오케이? It's okay? Ready? Go!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 정말 배우러 간다며. 서빙 알바하고 또? 또. 일식집에서 제가 롤을 말았어요. 롤? 아, 왜냐하면 약간 한국인에 대한 좋은 감정들이 미국에 이제 생겨나니까 BTS 덕분에 그래서 한국인들이 뭔가 이렇게 앞에 나가서 하는 걸 하면 팁이 좀 많이 들어와요. 아, 비주얼적으로? 네. 근데 한국인처럼 보이나? 미국 가면 당신이? 아니, 저 한국인이신 누구 봐도. 아, 그래요? 네. 아시아인이잖아요. 누가 그러니까 아시아인인데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약간 싱가포르 느낌도 좀 있거든. 아니, 완전 한국 보여요. 남자 느낌. 아니, 진짜? 외국 애들이 물어보면 보인대요. 아, 진짜? 너 일본에서 왔고 너 한국에서 왔고 너 중국에서 왔는 게 딱 보인대요. 진짜? 네. 옷 입는 거, 머리 스타일 이게 그치. 피부색도 다르대요. 물어봤어요, 제가 궁금해서. 근데 너무 신기하다. 한국인 남자가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하면은 팁도 받고 팁이 좀 잘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롤을 이렇게 말잖아요. 그럼 이제 먹고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Where you have been?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서 왔냐고 그러면 솔직히 South 말해야 돼. 사우스 코리아. 제가 이제 약간 앞에다 노스 붙이려고 하다가 노스 코리아를 가야지. 네,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하면 네, 5불 꺼냈다가 오! 10불 딱 이렇게. 아, 진짜요? 네. 너무 괜찮다. 코리안 베네핏이네. 그렇죠. 그 팁은 저희가 또 다 갖는 거예요. 아, 그치. 개인적으로? 다 갖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이렇게 다 갖는 거라서 그런 혜택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좀 내가 만약에 미국에서 이제 그 일식집에 갔어. 내가 박유성이랑 마음에 들어. 데이트도 좀 하고 싶어. 연락처 같은 거 주고. 와, 외국 애들이 정말 적극적인 거 같아요. 진짜? 어떻게? 네. 어떻게? 근데 우리는 뭐 핸드폰 번호를 써주는 게 기본인데 얘는 이메일을 써줘. 아, 여전히 아날로그네. 그 다음에 이메일로 뭐 어디 만나자고 하고 약속을 정하고 이제 가서 이제 데이트 한 적 있습니까? 데이트 많이 했죠. 아, 그래요? 그 어느 나라 사람들 좀 만났어요? 그 다양한 국적 남미 쪽 친구들이 한국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뭐 브라질, 네, 콜롬비아 이쪽에 멕시코 이쪽 친구들이 네. 한국 남자를 한정을 해요. 중남미 여자는 좀 다릅니까? 남미 여자는? 근데 마르긴 했는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그런 게 선명하게 라인이 그려져 보여요. 근데 체형은 한국 사람들이랑 좀 비슷해요. 좀 작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백인들이랑 봤을 때 키도 좀 작고 아담한 그게 있어서 한국 그런데? 남자랑 딱 붙으면 커플 누가 봐도 커플. 그러니까 좀 잘 어울리는구나. 아 그렇죠. 에, 이렇게 그림이 매한, 괜찮아. 그림이 괜찮아. 이게 왜냐면 너무 압도적으로 피지컬적으로 맞아. 차이가 나면 힘들어.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 제가 이제 백인 한번 이제 만나려고 네. 이제 영어 공부하려고 영어 공부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났어요. 네. 만나서 이제 얘기도 하고 해서 딱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아들인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커? 너무 옆으로 크고 이렇게 커가지고 어떻게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 공부만 정말 열심히 하다 왔어요.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너무 압도적이면은 약간 위축될 것 같아. 많이 위축돼요. 근데 나는 유성 씨가 궁금해. 2천만 원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털어서 미국에 갔을 때는 뭔가 네. 남다른 각오를 갖고 갔을 것 같아. 사실 있었어요. 가서 좀 학교 다니면서 영주권을 받을 생각이 사실 있었어요. 새로운 출발, 네. 시작. 이제 또 미국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한국 한 10년 살았으면 경험 다 했잖아요. 그치, 그치. 아, 부럽다. 미국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우리말을 사용하면서 산다는 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래,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어딜 가나 그냥 바보가 돼요. 사람 취급을 별로 안 해요. 왜냐면 돈 주고 사 먹어도 무시를 해요. 그치,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고 이러니까 사람 뒤에 줄이 엄청 많이 서 있는데 계속 이렇게 몸으로 하고 이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현타가 오는 거예요. 너무 그치, 심하게. 그치. 여자를 만나도 예전에는 이걸로 그치 그치 해야 되는데 손잡고 이게 안 되는구나. 그치. 이거 해가지고 손잡고 많이 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술만 먹여. 그리고 먹고 걔네가 얼마나 잘 먹기 내가 술도 잘 먹어. 제가 먼저 가봐요. 먼저 뻗어. 먼저 가요. 술도 소주 같은 거 안 마시니까 위스키 마셔버리니까 40도짜리 샷을 계속해. 너무 힘들다. 무기력해지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현타가 딱 와서 아 이건 아니다. 6개월 만에. 한국에서 내가 10년 동안 그나마 살 수 있었던 거는 같은 언어를 쓰고 그나마 사람이랑 동등한 어떤 대접을 받으니까 살았는데 미국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말을 못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 건 정말. 그 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부러 가면은 막 더 빨리 말한다. 못 알아듣게. 실제로 그래요? 스타벅스에서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서 걔네는 코로나 때문에 매장에서 이걸 결제를 안 해줘요. 그럼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면 얘네가 계속 Can you say again? 계속 얘기해요. 알아들으면서 다시 얘기하라고? 네 계속 얘기하라고. 근데 너무나도 이게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왜? 앞뒤로 차가 있어. 그래 막 얼마나 뒤에서 짜증낼 거야. 내가 주문 안 하고 가고 싶은데 나가지도 못해. 앞뒤로 차가 있으니까. 어떡해. 아니 왜 못 알아들어?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라고 왜? 얘기하면 안 돼요. 아이스 커피. 달라요. 예. 근데 그걸 못 알아. 근데 뭘 못 알아들은 거야? 라테를 달라고 하고 거기다 샷을 추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을 왜? 그래서 먹고 싶은 음료는 먹어. 못 먹어요. 못 먹어. 돈을 주고도 못 먹어. 워터플리즈. 스타벅스 가서 아메리카노 마시는데 사실 집에서 내려 먹으면 되는데 거기까지 운전해서 가는 아주 달달한 거 먹고 싶어서 카라멜 마끼아또 이런 거 하잖아요. 못 먹어요. 주는 대로 먹어야 돼 그냥. 박유성 씨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가온마루에 커피가 있거든요. 이제 맞습니다. 그 스타벅스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그 메뉴 시키지 못해서 당했던 서른 이걸로 이제 풀어내면 되거든요. 심지어 이거 11,000원대인데 16잔의 용량이 나옵니다. 아 유학생들한테 절실한 겁니다. 절실해. 그리고 우리 가온마루에 들어가 보면 특히 파우스트는 스페셜 원두로 만든 콜드브루예요. 커피만 전문적으로 잘 만드는 그런 곳에서 만들었는데 네. 여름이라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이거 원액 넣어가지고 아포가도 만들어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 이거 어떻게 라떼. 설명할 거야? 아포가도. 아포가도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커피? 믹스! 이러니까 Can you say again?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저희 오빠가 그러는데 콜드블리에 카페인 함량이 제일 높대요. 에스프레소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정신도 깨고 또 디카페인도 데미안이라고 가온마루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온마루 물 들어가셔가지고 파우스트, 허클베리핀, 데미안까지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거 먹고 남녀가 이렇게 자면 밤새 앉아
거죠? 어, 그럼 각성효과가 네, 있으니까. 있으니까. 밤새 또 이렇게 사랑 나누다 보면 출출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아, 그렇죠. 아. 모텔에서 먹는 짜장면이 제일 맛있는 오, 것처럼. 당구장 아니고? 아, 모텔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아, 누나는 이제 모텔이 들어. 당구장처럼 다녔으니까. 탕수육이랑 같이 먹는 거 좋아하고. 제가 집에서는 또 이렇게 사랑 나누고 떡볶이. 떡볶이 먹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미국엔 떡볶이 없죠? 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한국에서 들어온 얼마예요? 떡볶이가 한 그릇에 한 2만 원, 20불 정도 하는데 떡볶이가? 떡볶이가. 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게 아니라 네. 그 무슨 이렇게 그릇에 나오는 요리처럼, 거 요리처럼 즉석 떡볶이처럼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인기가 외국이든 한국이든 매운 거는 왜 이렇게 여자들 네. 좋아해요? 어, 맞아요. 네. 여러분 근데 그 흔한 떡볶이가 정말 맛있기가 또 되게 힘들어요. 저 2인분에 지금 6,000원 꼴 원 플러스 원 행사 5정 쇼핑에서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네. 제일 중요한 거 밀떡이라 너무 쫄깃쫄깃하면서 저는 이 양념이 밥을 볶아 먹어도 맛있고 네. 퀵킷의 양념은 정말 여러분들 광추입니다. 네. 그래서 퀵킷 떡볶이도 5정 쇼핑에서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가죠. 아까 뭐 얘기하다가 아 제가 주문에다가 결국 커피를 아, 못 마셨어. 커피 못 마셨어. 그리고 언어의 장벽에 부딪혀서 갔을 것 같아. 아프잖아.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거니까. 내가 더 아프게 할 순 없잖아요. 네가 아프게 할까 봐요? 살려달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오 마이 갓을 욕도 아, 해요. 퍼킹 퍼킹. 엄청 살았네. 아 그래. 저런 애들 특징 알지? 전민기잖아 딱 어, 입만 살고. 입만 살아있는 애들 밤에 그렇게 조용해. 내가 진짜 많이 봤다. 입으로 다 해요. 아 진짜? 아 입으로 다 해. 아 입으로 다 해요. 그럼 괜찮아. 아 그래? 입으로. 아 난 싫어. 네, 입으로. 어? 왜요? 입으로. 아니야. 네, 입으로 다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분과는 이제 아쉽게 끝이 났고 네. 미국은 요즘 어때요? 이렇게 데이트 앱을 통해서 많이 만난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대박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세가 됐잖아. 예전에는 네. 데이트 앱으로 사람을 만난다면 나 너무 약간 야 좀 너 이상하게 만나는 거 아니야?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좀 이랬었는데 네. 요즘은 그냥 데이트 앱이 일반화됐다면서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또 사람들이 총을 소유를 하잖아요. 너무 무서워.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거는 조금 사람들이 거리를 다 둬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젊은 애들이 셧다운을 딱 하고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연 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뭐 식당 10시 이런 거 다 안 열었어요. 뭐 공공시설 다 닫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거 앱으로. 그렇네. 그리고 그 중간 공정이 하나도 없어. 너무 좋아. 밥 먹고, 아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다 스킵이에요. 네. 8시에 와, 이런 문 딱 열면 바로 주둥이 붙어 갔다 내. 아 정말로? 바로 두둥아리 아, 접선해버리니까 아 진짜? 네. 그럼 진짜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글로벌하게 사랑을 경험했는데 아이고, 한국 여자와 다른 매력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게 좀 이렇게 나라별로?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죠. 아니, 제가 만났던 여성분들을 경험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요. 누가요? 제가 만났던 여성 한국에서 남자가 한국적이야. 이끄는 대로 좀 따라가는 네, 약간 식기 세척기 같은 느낌이에요. 아 진짜? 버튼만 눌러야만 그거를 행해줘요. 아, 누가 많이 못 만나봤구나. 아 그래요? 아, 아쉽다. 근데 이제 미국에 가니까 어때? AI예요. 어, AI.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원하는 곳에 가서 나의 그것을 시원하게 긁어주고 닦아주는. 어택스 넘버원으로 닦어 제발. 아, 그 정도로 적극적이다. 그러니까 적극적이기보다는 남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학습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만났던 친구들 대부분 보면. 진짜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끝날 때가 됐어. 그런 몸짓이나 손짓이 나와. 그러면 딱 거기서 멈추고. 네, 그랬다가 이제 잠깐 공백기를 가진 다음에 또 계속하고 뭔가 그런 식으로 이어나 남자의 길을 살려주는 거예요. 너 토끼니? 아니 뭐지? 왜 그래? 못 참아? 아, 잘 못 참아요. 잘 못 참아요. 네. 내가 말했잖아, 저런 애들 특징이라고. 그러니까 입만 엄청 잘한데. 아, 저는 살려달라고 난리 친대. 들어가면 바로 싸우고 싶어요. 네, 써는 건 또 북쪽이 너무 잘하니까. 아, 그렇구나. 맨날 쏟아보는 그 정도로 남성을 잘 살피면서 서로 이게 교감을 잘하는구나.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냐. 근데 이게 사실상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성한테 만족이 오는 거는 이 방법이래요. 길게 이렇게 끊고 조금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여성들의 어떤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계식으로 올라가는데 그 피크를 칠 때까지 남자 버텨줘야 버텨줘야 내가 좋잖아. 말했잖아. 너넨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된다고. 근데 버티질 못하고 중간에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치. 그걸 버티게 하는 방법을 얘네가 체득을 하고 아는 거예요. 약간 밀당을 이렇게 계속 하는구나. 그렇죠. 왜 우리 한국에서는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수동적인 자세로 있고 남자가 알아서 여자의 반응을 살피면서 남자가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면서 갖는 거. 근데 우린 조절이 안 돼요.
너만 안 돼. 아이, 수없이 많아. 조절 안 되는 사람이. 아니 근데 슬프다.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좀 그런 다양한 여성들이 본인들이 좀 능동적으로 이거를 조절하면서 본인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방법을 택한다는 거잖아. 저는 학원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학원? 네. 왜냐하면 이 손으로 이렇게 할 때도 이제 딱 고 이렇게 남자가 이제 어떤 그 피크를 딱 느낄 때 딱 멈춰. 딱 잡아줘. 그럼 걔가 잡아줘야 돼. 걔가 쏙 들어가 다시. 아 진짜 잡으면요? 위에를 막아버리나? 못 아니, 나오게? 그 방법이 안 누나. 몰라. 그럼 끊어져요. 조심하세요. 아 그러면 우리는 여자니까 진짜 좋은 그녀들에게서 배운 팁 같은 거 있으면 우리 좀 알려줘요. 딱 잡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실 자 이건 박유성 씨의 어떤 그런 신체 상황에 맞는 경우에서 그렇죠. 쓰이는 기술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이제 혼자서 해결할 때도 그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느낌을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조절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여성과 만났을 때는 잘 안 되는구나. 그 리액션이 오고 반응이 오고 이러면 그걸 만족을 시켜줘야 됐다는 생각으로 내가 자꾸 오바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자꾸 거기서 주문을 해요. 좀 더. 그럼 좀 더 가다가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낀다기보다는 상대방 여성을 만족시키는 데 중점이 그런 게, 되어 있는. 이 시간을 좀 이어가고 싶은데 자꾸 그런 식으로 압박이 들어오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애따 모르겠다 이러고 샷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 되지.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지 그러면 않기 위해서? 둘 다 실망해. 그치. 짜증나지 여자는 아, 시작도 안 했는데 저한테 아, 시작은 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필요하다. 잡아주면 안 나옵니까? 그거를 한 3분의 2 정도 올라갔을 때 고기를 딱 이렇게 약한 걸로 딱 잡아주면 고기 쏙 나오려고 하다가 들어가요. 그 여성분이 3분의 2 정도 왔다는 이렇게 딱 느낌? 잡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남자의 손짓이 있어요. 손짓 발짓이 여성들도 극한으로 가면 이제 손이 막 이렇게 되고 발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남자들도 고기 이제 쫙 펴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나오려고 할 때 그걸 우리가 살펴 딱 보고 이렇게 잡아주고 더 좋은 거는 거기 한번 나오려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나올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그래요. 배출하고 났을 때 다시 일어서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쿨타임이. 근데 걔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세워야 되는 공종이 있는데 그거보단 짧아요? 짧아요. 많이 짧아요. 왜냐면 이미 서 있어 얘는. 서 있는 상태에서 다시 나오는 것만 작업을 해주면 돼요. 저는 그걸 좀 신세계를 고생을 많이 했네 미국 여성들이. 나는 못해죠 그렇게. 아 진짜 적극적이에요. 거의 완전히 한국이랑 반대라고 보면 돼요. 제대로 즐길 줄 안 해. 남자가 그냥 누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거의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우와 진짜 신세계네요. 네, 근데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걸 활동하면서 돌아다녀요. 활동하면서 돌아다녀. 복잡해요 아주. 또 다른 부분의 매력을 가진 여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거기 그냥 흠뻑 빠져있는 거 빠졌어요. 그 매력이면 됐지 더 이상 뭘 매력을 느껴요? 그럼 이제 한국에서 그런 여성을 그래, 만나기가 쉽지가 못 만나잖아. 않잖아. 어떡해. 다시 미국 가야 될까봐요. 다시 미국 가야 될까봐요. 언어의 장벽 때문에 한국으로 다시 왔지만 밤의 장벽 때문에 다시 또 그 정도로 너무 신세계였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게 조절이 안 돼서 잘 모르는 친구랑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너 힘드니? 너 다시 할 수 있니?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바로 또 작업 들어갑니다. 아 본인들이 이제 노력해서 네. 너 일단 누워봐. 진짜? 해요. 그래서 될 때까지 합니다. 될 때까지 안 되면 되게 하라. 새마을 운동인 줄 알았어요. 뭐, 진짜. 우리 많이 배워야겠다. 그러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잡잖아요. 우리 뭐 모텔 같은 데 가면 2시간 대실. 2시간으로 안 돼요. 풀로 가야 됩니다. 풀 나이스로. 2시간 동안 쉬고 또 하고 쉬고 또 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친구 얘기인데 하루에 몇 번까지 해봤습니까? 콘돔을 6개를 들고 왔는데 그걸 다 쓰고 왔대요. 와. 6번은 어떻게 가능해? 근데 남미 친구들의 어떤 특징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그 피크를 치는 게 거의 백두산 높이처럼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2시간은 해야. 네. 난 그럼 너무 힘들 것 같아. 남자들도 힘들겠다. 그래서 꽈초도 막 껍질이 막 밝혀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럼 너무 힘들지 않나 남자 입장에서? 남자들도 그렇게 되면 힘들죠. 네, 그래서 콘돔 산다고 하고 도망친 경우도 있고. 저 진짜 죽어 기어 나와야 되는 거네. 운전하는데 엑셀을 밟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진짜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유성 씨는 하루에 최대 몇 회까지? 아니 얘는 좀 짧으니까 저는 이제 짧게 단타로 가기 그러니까, 때문에 짧게 단타 스타일. 저 최고 7번까지. 근데 이제 진짜로? 평균 한 2번 정도 다른 사람의 2번. 아니 뭐 장기로 봤을 때 장투로 봤을 때는 한 2번인데 단타로 보면 한 7번까지. 아우 흥미진진하네 진짜. 네 지금 미국에서 이런 얘기 하면 사람들이 보긴 해요? 너무 제일 재밌는데 좋아해. 지금 왜 댓글 막 얘네 그런 것만 보는 애들이야. 완전 재밌다. 박유성 기대도 안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다 막 이런 댓글 나옵니다. 최근에 했던 그 게스트 중에 가장
재밌어 지금. 아 그런 식으로 길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제 미국에 또 갔다 왔으니까 그럼 갔다 오고 나서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습니까? 일단은 좀 나한테 맞는 이성을 찾아가면서 만나야 되겠다. 제가 예전에 명민준이 자꾸 사귄다고 했을 때 쓰레기라고 했거든요.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사실 그게 좀 저한테 와닿게 했어요. 자고 나서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좀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더 장기장 가지 않을까. 아 속궁합의 중요성을 네. 알았구나. 사실 초반에는 이렇게 사귀었다가 잠깐 했는데 안 맞아. 그러면 사귀었던 어떤 정가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싫어도 그걸 안 하면서도 만나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연인 관계는 이제 깨지기 시작한 거라고 그치.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초반에 그렇게 뭔가 나한테 맞는 사람을 딱 정말 어우 만났어. 들어갔어. 그러면 그건 좀 오래 갈 것 같고 성격의 되게... 개판이야 또? 아 괜찮을 것 같아. 진짜? 네, 그거를 신세계를 맛보고 왔네. 늦바람이 이래서 무섭네. 큰일 났다. 이제 아무도 못 만난다 한국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성분들이 많이 짜증내고 이런 거는 남자가 제대로 못해줘서 그런 욕구 불만이다? 네. 여기 보시면 아시죠? 항상 예민해져 있거든요. 그래. 아니 그리고 밖에서도 막 스트레스를 받고 들어오잖아요. 남자의 역할이 뭡니까? 그치 집에서. 그런 여성을 풀어줘야지. 다리 후두루두루두루하게 해줘야지. 근데 그걸 못해줘. 네 내가 후두루두루해 자꾸. 그러니까 불만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밥하면서 짜증냈던 이유를 난 이제 알겠어. 난 그래서 밥을 안 해. 너무 짜증이 나거든. 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 일해야 되는 손데 일은 안 하고 집에서 풀만 먹어. 그러면 안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럼 큰 걸 느꼈네. 이제 본인은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좋은 준비됐어요. 내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풀발입니다. 풀발과 함께. 제가 이렇게 요즘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이 나나 했더니 남편이 만족을 못 시켜주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나이도 갱년기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요즘에 길거리 지나가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은 갑자기 가슴이 너무너무 두근거리고 얼굴이 막 빨개져 본데 이게 갱년기 현상이에요. 어머니들이 갱년기 때는 아버지가 바람나는 것보다 감당하기 더 힘들어요. 당연하지. 아빠는 밖에 나가거든요. 근데 집에서 자꾸 짜증을 내. 요 비유 좋다. 아버지의 바람보다 더 힘든 어머니의 갱년기.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 갱년기를 해결해드리기 위해 우리 여궁단이 뭉쳤습니다. 매부쇼에서도 광고 많은 여궁. 아 이게 그거예요? 금여궁. 네. 한으로 만들어진 여궁단을 개발했는데요. 자, 치미병이라고 해가지고 한의학에서는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치료를 한다. 그래서 3대째 이어져 오고 있는 한의사 선생님께서 여궁단 프리미엄급의 여성 전용 건강 환을 개발했습니다. 3부자가 세 세대를 거쳐가지고 3부자요? 저 밑동네 3부자가 해먹는데 여기도 3부자가 해먹네요. 3대째 내려오는 그런 한의사 집안에서 만든 곳인데요. 숙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하루 종일 짜증이나 조기 갱년기 때문에 피부 칙칙해지거나 남편이랑 뜨거운 밤을 보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 분들에게 이 여궁단을 드셔보시면은 숙면에도 너무 좋고 그리고 부부관계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이 여궁에서는 1대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특화되어 있어요. 난 이게 제일 좋아. 내가 이런 데 문제가 있어 하면 상담 받고서 그리고서 받아보면 돼. 맞아요. 한약 지어주는 것처럼. 맞아요. 1899-0460 또는 온라인 상담으로 여궁단을 검색하시면 관리까지 가능한 제품입니다. 여궁단이었습니다. 갱년기 걸린 우리 엄마에게 여궁단을 선물하고 바람난 아빠한테는 더 열심히 바람 피우라고. 세력이 떨어. 저기요 무슨 소리예요. 산양삼삼은 지리산 야생에서 7년근 산양삼 100% 원액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1000m 고지에서 농약 비료 없이 자연히 키운 삼입니다. 산양삼삼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이렇게 유기농 인증 받는 거 아니에요. 산양삼 순백은 유기농 산양삼 인증과 FDA 인증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이쪽 윗동네에서도 이런 거는 되게 귀한 거잖아요. 그럼 산삼, 인삼 이런 거는 진짜 요거 먹었다 하는 애들은 좀 남달라요. 남다르지. 주변에 여자가 많던가. 빨리 먹어. 보여지는 게 있어요. 또 이제 우리나라 와가지고 속궁합이 잘 맞는 친구 만나야 되니까 체력 미리 지금 단련해야 되거든요. 와, 큰일 나겠는데 오늘? 와, 어떡하지? 산양삼삼까지 오정 쇼핑에서 1+1 이벤트도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딱 맞는 짝을 아직은 못 찾았어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네, 이제 온 지가 딱 한 달 됐어요.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겠다 귀국을 결심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왔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가진 게 1도 없는 상황. 정말 한국 가서 바닥부터 열심히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죠. 네,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인생에 엄청난 공부가 됐어요. 진짜. 아 그래요? 일단 뭐 여성에 대한 또 큰 걸 깨달았고. 이거 하나만 아, 진짜, 알아도. 아 누나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 모르고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치? 그래요. 이거 깨달으려고 사실 저는 이 사선을 넘어서 왔다고 아니 생각해요. 아니 그 전에도 아는 줄 알았는데. 아 지금의 이거를 깨기 위해서 그 북에서 넘어왔다. 네, 간디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수행하도 나도 이걸 깨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선을 그 정도로 크구나 그게. 정말 커요. 강을 건너서 그럼 미국에 계속 있어야 했을 텐데 한국에 오는 게 아니고 사실 이렇게 좋은 경험과 어떤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더 좋은 사람 만나죠. 이게 언어적으로 소통이 돼야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걸 그렇지 나누지 나눈 것 같아요. 언어가 안 되면 사실 깊이감이 없어요. 맞아요. 관계의 깊이가 없죠. 네. 그래서 계속 겉돌잖아. 관계가 지속이 안 돼요. 맞아. 네. 한두 번으로 그냥 끝나버려. 그렇지 그렇지. 네. 맛있는 거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쵸. 각자 네. 가치관도 공유하고 그렇죠. 뭐 생각도 공유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느끼고 오셨다는 거죠. 그럼 그렇죠. 한국에서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해봐야겠다. 네. 그런 마음가짐. 그래서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도 제가 좀 다시. 네, 북미남이라고. 무슨 뜻이에요? 네, 북에서 미남. 아, 소개를 아까 그렇게 해놨는데 누나 등 돌리면 어떡해요? 북에서 미남. 내가 사실 우리 원고에 자 뭐가 있었냐면 하지 마요. 하지 마. 박서준을 닮은 남자. 북서준 혹은 북새로이. 다 같이 죽자는 거죠. 네, 뭐. 박유성님이라고 있는데 내가 이거 그냥 안 했거든. 아, 근데 누나 나는 센스가? 내가 아는 북한 남자 중에 제일 잘생겼어. 그건 그렇지. 왜냐면 얘밖에 없잖아. 내가 아는 사람은 몇 명? 김일성, 누나, 김정은. 김일성이 비교. 나는 황장엽. 누구지? 할아버지랑 지금. 그러니까 제일 잘생겼다고 북에서 온 미남. 말이 안 되는 할아버지랑 비교를 하면 어떡해요. 북미남? 네, TV. 네, 지금 뭐 업로드 된 거 있습니까? 아, 영상 지금 올리고 있어요. 지금 그럼 구독자 이제 내가 봤을 때 금방 많이 모일 것 같은데.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네, 좀 홍보를 좀. 네. 최근에 그 단짝 친구 명민준 씨, 박수산 씨랑 미국 다녀오니까 그 둘이 지금 같이 유튜브를 하고 있단 말이야. 사실 제가 안 갔으면 제가 원래 그 자리예요. 명민준 씨랑 저랑 이제 그 연애 관련된 컨텐츠 하자 이러면서 막 했었어요. 연애 신호등 해가지고 막. 아, 연애 신호등. 끼리 앉아가지고 뭐 빨간 불이다, 파란 불이다 있다고 하고. 얘네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엽다.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때 그 유튜브 날라가면서 멘탈이 완전히 부셔졌어요. 갔다 왔더니 명민준이랑 각수산이 완전 대박 났더라고요. 날라다니더라고요. 그래도 바다가 친 사람이 오를 수 있는 깊이는 그럼. 다릅니다. 아,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야. 채널 안 폭파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특허청에 채널명을 등록을 해놔야 됩니다. 아 특허청에 오정TV 등록해야 된다는 꿀팁까지. 네, 아 이걸로 나중에 부자 되실 거잖아요. 온갖 사업 다 할 거잖아요. 이걸로 무슨 사업 할 수 있죠? 홈쇼핑이에요 거의 지금. 영상 집 찍는데 광고를 몇 번을 해. 혹시라도 광고 넣고 싶 싶으신 분 아래 나가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유성 씨랑 얘기해 보니까 정말 짧고 굵게 이렇게 빵빵 터지는 거 보니까 이 기운이 다르다. 6개월간의 맞아. 내공이 곽수산 명민주 아직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혼자 봐도 충분해. 충분하네. 와 길을 막 세워주네. 저 지금 일어섰잖아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노팬티램에 앉아있어. 못 일어나요. 훨씬 재밌어졌네. 아, 경험을 많이 하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경험에서 확실히. 나오는 게 있어요. 할 말도 많고. 우리도 컨텐츠 떨어지면 미국 가자. 갔다 와요 누나. 우리도 그 아파트에 들어가고. 중요합니다. 룸메이트 있는 데로 룸메이트 들어가는 게. 2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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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각만 해도 여러분. 네. 세상은 넓으니까요. 사실은 저희가 오늘 박유성 씨 모셔서 막 북한에서의 뭐 연애, 결혼 막 이런 재미없어, 이야기도 재미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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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성진국이에요. 성진국이 아니었구나. 성진국이 아닙니다. 조만간 또 모셔서 또 오늘 못 들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오정TV 시청자분들에게 인사해 주시고 뭐 본인 홍보하실 거 있으면 충분히 실건 하세요. 아, 정말요? 네. 아, 네. 영상 봐줘서 너무 감사하고. 일어서셔서. 아, 지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뒤로 일어나야 돼요. 풀발 때문에 풀발 일어날 때문에. 수가 없어. 네, 이걸 먹었더니 지금 흥분흥분한데 아, 제가 지금 또 그 유튜브도 하고 있거든요. 북미남이라 혹시 생생한 북한 얘기를 듣고 싶은 분들은 제가 또 북한에 연락통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받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듣고 싶은 분들은 와서 북미남 한번 검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북한은 코로나 지금 어떻게 잘 잡았나요? 아니요. 여전히? 여전히 심각하고 그 증상이 좀만 보이면 50일 동안 가둬버려? 가다고 50일? 5일도 아니고? 아, 집이 아니라 그 격리 시설. 근데 그 격리 시설도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데 아니라 야전 병원처럼 이런 데다가 너무 열악하다. 저희 삼촌이 50일 동안 격리를 당했다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없는 병도 만들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코로나 사람들이 표현을 못하는데 약간 감기라든가 이러면 다 숨긴대요. 그러겠네. 코로나 아니야! 제 책이야! 이러면서 그걸 다 숨긴대요. 백신은요? 백신이 없죠 지금. 아이고. 아예 안 들어가고 있죠. 오실이 너무 가혹하다. 홍보가 지금 북한 때문에 그러니까. 네. 국민함. 여러분 거의 20만 되는 채널이 폭파됐대요. 많이 가서 좀 도와주세요. 국민함. 네. 우리 박유성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응원과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박유성을 다시 세워주세요. 섰습니다. 여러분 세워주시기를 믿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안녕.